한라산이 그리워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지난번에 백록담에서 기막힌 절경을 봤지만 왕복 9시간 넘는 길이라 쉬지 않고 걷기만 했거든요. 천천히 느리게 자연을 음미하며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라산 정상 대신에 살아오름까지만 가려고 해요. 날씨가 좋아 수평선이 또렷이 보이네요. 아침 식사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사서 공항을 나섰습니다. 한라산 성판악 탐방 안내소에 도착하니 안개비가 내립니다. 준비해온 주먹밥을 먹고 9시에 산행을 시작합니다. 혼자 걷는 것의 장점은 100% 자기 속도대로 걸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살면서 타인의 속도에 맞춰야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혼자 걷기가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는 이 숲속의 수많은 존재들과 함께 걷는 것이죠. 안개 속의 초가을 숲길을 감상해 보세요. 정상까지 가는 산행도 좋지만 이렇게 마음껏 느리게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걷다가 탐방로를 정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길을 가꾸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렸죠. 햇살이 비치자 숲이 비로소 환해집니다. 산행 3시간 만인 12시, 드디어 살아오름 입구가 나옵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오름, 1324m의 살아오름으로 갑니다.